안녕하세요. 리얼골프의 이현주 프로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라이버 훅 교정하고 잃어버린 방향성 되찾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번째는요. 클럽 페이스와 샤프트는 같은 면으로 있자입니다. 공이 왼쪽으로 가는 분들의 팔로우는 이렇게 공을 치고 나서 공이 왼쪽으로 가는 분들의 팔로우는 손이 가슴 높이에 있을 때 샤프트와 클럽 헤드의 윗부분이 이렇게 살짝 꺾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이 가슴 높이에서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다는 것은 결국에 임팩트 존에서 페이스가 닫혀서 맞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임팩트 존에서 클럽 페이스가 닫혀 맞게 되면 결국에 공은 왼쪽으로 훅이 나게 되겠죠.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 이렇게 팔로우에서 샤프트와 클럽 페이스가 같은 면이 될 수 있게끔 의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스윙을 4분의 3 스윙만 하시고 임팩트 이후에 가슴 높이에서 스윙을 멈추시고 샤프트와 클럽 페이스가 같은 면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신다면 자연스럽게 임팩트 이후에 헤드가 적당한 회전을 하게 되며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떠세요? 저의 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이 네 가지 팁을 잘 연습해 보시면 훅구질도 수정을 하고 코스에서 잃어버린 나의 자신감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리얼골프의 이현주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